달기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분장에서 키우고있던 다육들 얼굴 좀 보여드리면서 마른 잎을 좀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육이 이름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요 다육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쁘죠? 뭐야 이 까만 애는? 그렇죠. 뭘 닮았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으면 안 되는데 다육 생활을 좀 하셨다면, 까마귀를 좀 좋아한다면 요 다육이도 아셔야 되는데, 얘는 이름 되게 이뻐요. 무지개 여신입니다. 이쁘죠? 그 까망까망한. 근데 이 무지개 여신이 약간 쪼잔스러워. 큰 사이즈가 없고 얼굴이 좀 다들 작았어. 그리고 얘가 좀 못된 게 뭐냐면 이파리를 반만 말려. 그게 별로야. 그리고 얼굴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는 왕 사이즈 얼굴을 한번 탁 키워가지고 애를 탁 붙여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거든요. 얘가 아우렌시스 하는 짓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파리를 반만 이렇게 탁 말려요. 갖고 띠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애들은 관수를 좀 더 이제 정기 관수. 그러니까는 다른 애들이 뭐 얘 좀 목마른 것 같은데 얘 좀 찌들찌들하다 이럴 때 이제 아유 이놈 이름표 준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러기 전에 알아서 갈아서 정기적으로 상납하듯이 물시중을 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좀 별로예요. 그런 점에서는. 근데 이쁘잖아요. 시꺼매가지고. 처음에 요 녀석이 왔을 때는 이거보다 더 작았죠. 더 작았는데 그나마 화분에 활짝 식혀서 요 정도 사이즈로 좀 만든 거예요. 와, 저기 애기 하나 또 나고 있다. 무지개 여신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12cm 포트 정도 되는 포트에 얼굴 사이즈가 대략 7, 8cm에서 뭐 10cm 전후에 군생에 나온다.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런 애들이 없으니까. 어느 농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 이 무지개 여신 만들어낸 농장에서. 이 무지개 여신은 이 이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도 않았고 막 어마무시하게 이게 히트가 되지도 않았어요. 어느 순간 나오다가 말았거든요. 사이즈가 좀 작아. 좀 큰 사이즈 강추. 큰 사이즈 강추. 어디선가 어떤 농장 사장님들께서 만들고 계시다면 진짜 적어도 12cm 포트에 한 3두 이상으로 해갖고 로제트가 크다. 그럼 대박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앨리스 같은 그런 애들하고는 조금 모양새는 다르지만 색감 자체는 진짜 앨리스 진짜 그 뺨따귀를 때려도 얘가 이제 이길 만큼 그만큼 색감은 예뻐요. 근데 이제 하는 행동거지가 하긴 앨리스 까멜리아가 또 반만 마르지 잎이. 얘는 좀 복토를 조금 해줘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얘를 뭐에다 심은 것 같냐면 이 무지개 여신을 지금 1년 전에 심었으니까 얘를 거기다 심었나봐. 이 튼튼이에다 심었나봐. 지금 이게 흙이 폭삭폭삭한 것이 튼튼이에 들어간 것 같거든. 요건 이제 복토를 어떻게 하냐면 돌을 이렇게 좀 걷어내요. 이렇게 조금 걷어내고 이 돌은 나중에 다시 얹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튼튼이도 흙 자체가 여기 마사가 조금 덜 없다 보니 트라이네. 이거 트라이로 복토해야 되겠다. 계속 복토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마사를 다시 이제 또 덮어줍니다. 이제 봄에 조금 뭐 분갈이 뭐 다 뭐 이렇게 보면 지렁이 분변토든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복토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분갈이 한지 1년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갖고 목대를 좀 관리를 조금 해주면 공기뿔이 조금 덜 나고 이 흙 안으로 들어가니까 공기뿔이 좀 덜 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죠. 저기 안쪽에서 새끼를 지금 하나 또 내고 있더라고. 새끼는 초록초록하대. 엄마가 시꺼매갖고 애기도 시꺼멀 줄 알았더니 애기는 초록초록하네. 뭐요? 자, 오늘은 일요일. 우리 짝꿍이 와서 제 수발을 좀 들어주는 날입니다.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저는 다육이 수발 들고, 제 수발은 우리 짝꿍이 들어주고. 이렇게. 여기는 원래는 튼튼이에다 식재를 했는데 제가 복토 조금 더 이제 흙을 올려준 거는 제가 여기다가 트라이로 좀 올려줬어요. 그리고 트라이도 좀 흙 자체가 마사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가벼워서 좀 묵직한 마사는 필수.
근데 얘는 왜 물을 줬을 텐데도 왜 이렇게 화분이 가벼워? 너 벌써 물 다 먹었어? 물 다 어디로 갔어? 이렇게 복토를 해줬어요. 너는 좀 이파리 좀 깨끗하게 좀 말려봐. 아, 붕긋하니 아주 보기 좋네. 이렇게 무지개 여신. 아이고 예뻐라. 예쁘죠? 무지개 여신이 이렇게 예뻐요. 자, 무지개 여신하고 조금 외형 비슷한데 너무 예쁘네. 얘는 뭐하고도 닮았냐면은 요즘에 인기 많은 엔신호하고도 닮았어요. 예쁘죠? 얘 레드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요즘 이렇게 생긴 애들 예쁘더라. 뭔들 안 예쁘냐? 다 예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너무 예쁘죠? 이게 다크 오팔 쌍두. 이 다크 오팔 쌍두가 이 가격대 상당했어요. 이거 2만원대였어. 2만원대. 근데 지금 제가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서 그런가 콩알딱지만한데 너무 대글대글하니 예쁘죠? 그 지금 그 이거를 저한테 좀 분양을 해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 이게 이 당시에 2만원인데 저한테 이거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 포기하세요? 그냥 요즘엔 다크오팔 가격대가 착하니까 진짜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개당 가격이 뭐 3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대로 나왔었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녀석도. 자, 이 녀석은 보니까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얘는 또 보니까 저기 뭐야 거기 심겨져 있네. 우리 프리티다이브 사장님 댁에 얘는 미소토에다가 식재가 되어 있어서 미소토 복토를 이렇게 또 해줍니다. 우리 그 프리티다이브 사장님 댁에 그거 왔더라. 지렁이 분변토를 판매를 하시대요. 한 봉다리 6,000원? 그 지렁이 분변토를 살짝 얹어줘도 돼요. 이렇게 좀 오래된 애들은 분갈이 한 지 꽤 됐거든요. 또 이 화분 사이즈는 또 이렇게 좀 해줘도 되니까. 근데 얹어주는 마사가 너무 큰데 이거? 응? 마사가 너무 크. 그래도 얹어주자. 안 어울린다. 그러게 안 어울리네. 겁나. 이렇게. 이렇게. 자, 다크오팔은 요렇게 쌍도는 요렇게 마른 잎 떼어주고 복도 좀 해주고. 아 좋다. 힐링된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키웠던 다육들 소환해갖고 한 번씩 보고. 얘네 진짜 얼마 전에 분갈이했어요. 요 화분 인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장독대 화분. 요 화분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 창틀에다 나란히 놓고 보면 힐링될 거라고. 블랙퀸 삼두근생. 얘는 지금 블랙퀸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블랙아이즈랑 너무 비슷해. 근데 블랙아이즈는 좀 더 반딱반딱하고 블랙퀸은 지금 약간 백분감이 더 강한데 블랙아이즈가 딱 이런 모습 나오면서 진짜 여기가 반딱반딱해지거든요. 너무 예쁘죠. 얘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얘는. 근데 너무 예쁘게 지금 활짝했죠. 화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화분이 장독대 시리즈였을 거야. 아,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 거 그 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서 행복한 꽃글을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재생 목록에 제가 소개했던 그 다육이 화분들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요 화분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품절이 안 되고 있을란가? 자, 그다음에 요거 너무 예뻐. 제가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화이트 자라고 사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22년 너무 오래됐어. 사실은 뽑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쁜 애들을 뽑아주기가 싫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고 싶어. 너무 예뻐.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가 예쁜 다육들을요 이 화면에 보여줄 일이 없어. 저는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이 키핑장에 와서 제가 하는 일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아프네 그 다음에 분갈이 해야 되네 요런 애들이 주로 등장을 하지 막 이뻐갖고 반딱반딱 거리는 애들을 제가 따로 뭘 해주거나 그럴 게 없잖아요. 그냥 아유 이쁘다 너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 마른 잎 떼줄 때나 한 번씩 오죠. 얘는 근데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예뻐서 얘는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어. 요 화분에 이렇게 진짜 대글대글하게 잘 컸어. 얘도 지금 분갈이 한지가 돼서 원래는 화분 사이즈가 작잖아요. 이렇게 작으니까 한 번씩은 또 이제 이렇게 흙갈이를 좀 해주고 하면 좋은데 얘는 제가 복토만 얘도 해줄 거예요.
빼고 저 이름표를 어떻게든지 안 빼고 하려다 보면은 꼭 사고를 쳐. 근데 저 이름표 뗀 다음에 나중에 안 꽂으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빼고 싶은 거지. 또 프리티 대학 사장님도 그러시더만 어떻게든지 이름표를 안 빼고 좀 해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쳐. 나중에 이름표가 덩그러니 남았는데 뭔지 아냐고. 그리고 지금은 얘가 화이트 잘하고 산지 알지만 뒤돌아서면 모른다니까요. 뒤돌아서면 얘가 뭔지 몰라. 자, 이렇게 살짝 얘도 한 다음에 복토를 리소토 복토를 좀 해서 분갈이를 안 하니까 여기다가 영양제 좀 올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렁이 분변토들 조금 사이사이에다 넣어줘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얘는 복토로 나오는 것도 없이 너무 잘 먹었다. 아, 영양제가 좀 있으면 좋은데. 영양제는 이제 알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화분에서 두고두고 키우면서 조금씩 녹아내려라 하는데 우리가 사실 다육이를 물을 관수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알비료는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제 주는 효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내가 조금 더 좀 빨리 좀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액상 비료를 여러분들 관수를 하시는 거예요. 상면에서 액상이 막 흘러내리도록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면으로 그냥 액상 비료를 이렇게 관수를 하셔가지고 애들 조금 더 이제 분갈이 안 하고 여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영양부터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진짜 대굴대굴 너무 예뻐가지고 소품 대풍 못지않게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소품 다육들 소환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화이트 자라고사 진짜 예쁘죠.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자꾸.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